절힘 경로 발이 타격 수비를 철파 7장으로 대체되었다. 이기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. 여기서 절힘 한번 뽑아볼까? 안 좋아. 야, 서투름이면 타격 수비보다 좋은데? 네, 몽둥이 강화하고 원, 투, 쓰리, 포 다 죽이러 가자. 엘리트 다 죽었다. 와, 공방 일체 사기 카드. 몽디 갖고 와. 장화 미쳤나. 역시 몽디다. 몽디? 형상. 돌 진짜 잘 넣었다. 몽디 빡. 역시 개쩐다. 철파 말고 저거 줘. 절힘 줘 빨리. 절힘 아, 몽디 개좋네 진짜. 황둥이질. 매돌 바리케이드. 바리케이드 지금 안 쓰면 쓸 시간 없을 건데.
자, 한 대 맞더라도. 아이 몽디 개사기네 진짜. 포식 넣을만한 것 같은데? 포식이 두 마리 시킨 왕관? 절 힘 먹어야 되는데. 초커 진짜 초커 할만한 덱이다. 벌힘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이건 전부 철파가 좋아 보이게 하려는 속셈입니다. 속지 마세요. 타수가 쓰레기인 거예요. 쉿. 눈치를 챙기십시오. 철파. 호식. 타락. 타락은 좋은데 초커란 말이야. 초커 아니었으면 타락 먹었을 텐데. 타락 먹었을 텐데. 그래서 절대적인 힘 언제 주냐고. 아. 서투르면 그냥 타잖아. 그러니까 지울 필요가 없지. 없을 것 같아요. 한참 동안은 필요가 없을 건데. 됐다. 강화하러 가야겠다. 응? 말이 영체와 개굴. 포식도 있다. 아니 병법서 쓸 일이나 있겠냐고. 요정 있을 때 블리트 가자. 어우 딜 시원하고. 에이 상점에서 안 샀어야 했다. 재생 그랜비.
쟤와 왜 썼지? 태우는 것이라서 썼는데 의미 없는 행동이었어. 아, 힐하는 거구나. 아, 꼴보기 싫어. 절 힘 갖고 와, 빨리. 내다버린 이 체력. 몸박은 다음에 나오겠지. 영체화 바리사무 수고. 힐에서 골 받는다고 해놓고 힐을 까먹은 중사장. 상대방이 골 받는다면, 아니지, 내가 골 받는다면 상대방도 골 받지 않을까. 서로를 이해해버렸군. 아, 병도 왜 안 썼지? 나이 뭐 설마 지겠어. 안 일. 포식을 강화하는 게 낫겠지. 참호 강화하는 것보다 영체화 강화할까? 바리케이드 강화할까? 바리케이드 못 쓰는 게 제일 타격이 크니까 다리를 강화하는 게 낫겠다. 아니, 먹어도 안 먹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. 넌 나의 것이다. 전 님 것이 아닙니다. 신나는 바참모. 저거 나와야 되는데. 수리검이나 표창. 재물이나 주제. 산막은 템포 늦어서 털릴 수도 있어. 아, 영체화 있으면은 템포 괜찮겠다. 참호 빨리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세 장 각이긴 한데. 서투름이 더 좋아. 카드가. 킹투름. 엘리트 잡으러 가지 말까? 솔직히 엘리트 리스크만 있고 리턴도 딱히 없을 것 같은데. 여기서 뱀녀 나와가지고 부상 몇 개 집어넣고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.
어차피 지금 강화만 조르록 해도 심장까지 잡을 것 같은데. 왜 한 방에 죽어? 명체와 3개 있으니까 깨긴 깰 것 같은데. 이제 몽둥이를 빼야 되나? 근데 몽둥이 펜촉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. 현재 중사장 대개는 방어도는 철파 아니면 경로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영체화만 잘 뜨면 상관없는데 첨탑이 언제 뜻대로 됐습니까? 턴에 방금 턴에 영체화 안 잡혔으면 또 위험했던 것도 있고. 근데 영체화가 안 잡힐 수가 없잖아 지금 덱 두께 때문에. 그러면 웬만하면 깨는 거 아닌가? 나라면 깨는 거 건다. 몸박이 있어야 되나? 되게 아직 약점이 많이 있는 건 맞긴 한데, 그래서 엘리트 피할 거고. 상설군 터지든가 말든가. 아 잠깐만 안돼 먹어야 돼. 안돼 한입만. 과일 주스. 아니 이거 왜 주머니에 넣어야 되냐고. 그냥 마시라고. 포션 벨트 정도는 좀 기본템으로 챙겨오면 안 되나? 아 이거 딜없네. 아귀트 머머리보다 센. 125대.
강성. 왼쪽이야, 오른쪽이야. 얘네는 안 돼. 상태 이상 더블로 들어가면 배가 안 돌아가. 솔로몬이야 아주. 볶음이 금이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. 뭐 주니까 들어온다. 도누데카 잡을 수 있나 이거? 갑자기 불안하네. 데카부터 잡아야겠다. 데카 저거 금속화 올라가가지고 빨리 안 잡으면 지금 딜 꼬라지 해보면은 좀 아니, 도누데카에 금속화가 있다니까요. 달팽이는 상관없어. 금속화가 아니라 판금 가보신다. 판금이지, 판금. 금속화가 아니라. 아무튼. 짠! 달팽이 늦어비지. 꺼져. 150딜. 영세화 끼고 그냥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마리케이드 쓰고 나서 영세화를 써야지. 아니 왜 어리석은 놈만 하나.
핸드 개발이네. 영 체험만 딱딱 잡혔으면은 이럴 이유가 없었네. 아예 뭐 노인을 써야 되나. 아이, 됐던. 땀 그만 흘리라고. 패배를 인정해라, 달팽이. 디디디디디 몸통 빡치기 몸통 빡치기 빡치기 망했다. 가지 가지 타락시되었네. 악마의 영상 뽑는다. 아니 이거 왜 1번이야? 잠깐만. 에, 내 잘못 아님. 투표는 본인 책임입니다. 방패를 먼저 잡아야겠네. 아이, 배팅 빨리 하셨어야죠. 뭐 몇, 뭐 몇. 아, 뭐, 못날 매달. 아주 그냥 심장까지 다 잡고 배팅 끝나겠다. 아, 몽둥이 타 있는 거라. 이러면 잡긴 잡았다. 언제 잡을지 모르겠으면. 설파 영댐 됐다. 아. 몸에 열이 많으시네, 태양인이신가.
행꽃 폭포. 에 폭포 어떻슴? 아 그리고 결국에 딜 없는 새로 심장왔는. 형상. 어케 잡은? 님들 이거 어케 잡은? 이제 숟가락이 공허 안 치워준다. 아니 공허는 탑니다 선생님. 아이 포 으그 아이 미 친 야 꺼지라고. 아 너 때문에 3호 안 나오자. 너 2번이지? 아 심장 좀 먹어봐요 맛있다니까. 죽었네? 아 근데 나는 원래부터 2번 포지션이었어. 대체 왜 1번 건거야 님들. 딜이 없어.
숟가락에 트롤 만하고도 도움이 안 되는데. 폭포를 형상해서 해야 되나? 그래서 선택지가 없다. 저거 말고는. 아, 포식! 포식! 아, 포식! 너도 꺼져, 임마. 아, 포식 좀 꺼져, 제발. 저거, 도라이 아냐, 저거. 딜 모자랄 것 같은데. 아니야, 999방어니까. 이걸 기어코 먹네. 포식 좀 꺼져, 이씨. 이겼다. 내가 이겼다, 심장어 접색. 카드 15장을 재활용했는데? 15 중에 한 10장은 포식 아니냐? 열받네. 중사장 당신 이원이지. 아니, 포션이 바뀐 거 봤잖아요. 처음에는 악마의 영상이 없었다고. 이상한 게임이야. 미션 성공. 아, 용천님 10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대체 뭐였을까? 아이구야. 사실 진짜 미션, 미션 융어. 아이고. 아 뭐야, 세 장밖에 안 남았어? 아 용천님 15,000원, 25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히든 미션. 철파를 열심히 지었던 과거의 난. 근데 장당 5,000원으로 높게 책정도 있었던 거 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어서. 다 지울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.